안녕하세요. DJ 주아입니다. 어느덧 10월을 보내고 벌써 11월을 맞았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차가운 바람도 불고 나뭇잎들도 하나둘씩 떨어지니까 괜시레 마음도 시려지더라고요.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과 손 꼭 잡고 따뜻한 영화관 데이트 어떠신가요? 이제 영화 관람은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이 된 듯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모두 영화의 마법에 걸린 듯하죠. 아마도 짧은 시간 영화 속 사건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감정이입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혹자는 영화를 시네마 테라피라고도 하더라고요. 한편의 영화가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보다 더 유익한 자기 치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만나게 해주는 인생의 축소판인 영화. 오늘 저희 DJ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보았던 영화들 중에 큰 감동으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명대사 명장면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 인생의 작은 부분을 함께 재음미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DJ 아이니님의 영화 명대사 명장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아이니입니다. 제 인생 영화는 인도 영화인데요. 라지쿠마루 히라니 감독의 새 얼간이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웃고 울고 마음 졸이고 감동받고 정말이지 한 영화 안에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영화였어요. 영화의 주인공 란초라는 인물은 정말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란초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요.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며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란초의 모습도 감동이었어요. 란초 덕분에 그의 절친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멋진 인생을 살게 됐죠. 특히 이 영화는 배움을 즐겁게 여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영화예요. 인도 영화는 뮤지컬 같은 영화의 성격이 강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사이사이에 배우들이 갑자기 춤을 추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 저는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이 영화 속 제일 기억에 남는 주옥 같은 명대사는 바로 All is well, all is well.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나요? All is well은 영어 표현 All is well을 힌디어로 음역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지만 그럴 때에도 마음속으로 혹은 큰 소리로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말 속에 힘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요? All is well, all is well. What we try to do is to find good young conductor. Eine Minute, bitte. Wann ist Mozart gestorben? Haydn? I'm quite married to Italian. Means quite strict. Not quite. Absolutely strict. It should be perfect for first. 안녕하세요. DJ 영은입니다. 내가 선택한 영화는 One Minute for Conductors. 지휘자를 위한 1분이라는 영화입니다. 앙헬 에스테반 감독의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입니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안토니오 페드로티 제11회 콩쿠르 실황을 담은 영화지요.
1분.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짧고도 긴 시간인가요? 이 영화에서는 지휘자의 실력을 판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1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하는 행운과 영광을 얻느냐, 또는 실패의 쓴잔을 맛보느냐를 판가름하는 1분이었습니다. 탈락된 한 젊은 지휘자가 그 장소를 떠나며 주위 사람들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내게 여운으로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말합니다. Someone win the competition, someone go home. Music is like this. Wow. 이렇게 우리 중에는 선택된 사람도 있고, 탈락되어 친구들과 맥주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이 말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각자 새겨들으시고 삶의 지혜로 삼으신다면 좋겠습니다. 디제이 영언니가 소개한 지휘자를 위한 1분, 정말 바로 가서 보고 싶네요. 인생에서의 여정 중 1분은 정말 짧을 수도 있지만 1분 안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1분을 통해 행운과 영광을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그 1분을 위해 노력해야겠죠? 오늘도 1분 1분을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리미입니다. 저의 수많은 인생 영화 중 오늘 선택한 영화는 바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을 대하는 크리스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난에 지쳐 아내는 떠나고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주차 벌금을 못 내서 유치장에 갇히고 잠잘 곳이 없어 5살 아들과 함께 길거리 화장실에서 밤을 지새며 울던 시련들은 언제나 그렇듯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그 힘듦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포기해버리죠. 잘 될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앞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크리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식 중개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지키고 싶은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야만 하는 간절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좋아질 거라고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포기하면 편하지만 기대하는 건 힘이 들죠. 기대가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기대해야 합니다. 매일을 포기하는 삶보다 매일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존 인물인 크리스 가드너가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DJ 체림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DJ 온맘님입니다. 온맘님의 인생 영화는 무엇일까요? 온맘님 나와주세요. 네, DJ 리미님. 우리는 행복을 찾는 여행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시작하라는 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좋은 영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온맘입니다. 저는 오늘 굿윌 헌팅에 나오는 명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윌을 상담하는 교수님이 윌의 어린 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I don't know abou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Go from the club straight to the church.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위를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던 명대사가 바로 너의 탓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갈등에 처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탓하고 자신만 희생하고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참고 희생하면 그 갈등은 넘어갈지 몰라도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해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탓이 아니야 라는 이 말은 윌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일 밴드와 같은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탓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 DJ 주아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DJ 주아님은 어떤 영화의 명대사를 소개해 주실까요? DJ 주아님 나와주세요. 온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화 굿윌 헌팅의 명대사 내 탓이 아니야. 정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일 밴드 같은 말이네요. 앞으로 제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데일 밴드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온맘님. 온맘님의 딜을 이어 마지막 주자인 DJ 주아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려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보물 같은 흑백 영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준희 감독의 자산 어보였어요. 주요 출연 배우가 설경구, 변유환, 이정은, 강경윤 같은 연기파 배우들이라서 그냥 고민도 할 것 없이 바로 재생했습니다. 자산 어보는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쓴 어류학서인데요. 흑산도에 기한가 있는 동안에 각종 수산물을 조사하고 채집하여 쓴 책인데 바다와 물고기 지식이 해박한 흑산도 청년 창대의 도움으로 집필하게 됩니다. 정약전은 창대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주고 창대는 정약전에게 물고기 지식을 알려주며 서로의 스승과 제자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명대사가 있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전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물고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퉁명스레 나열하는 창대가 정약전의 질문에 답하는 부분입니다. 너 뭘 공수될 것인데? 오랜만에 청어가 좀 잡혀왔고 몇 마리 가져왔으나? 아니 청어가 동해가 아니고 서해에서도 잡히느냐? 여기서도 잡혀라. 근데 겉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는데 동해 청어는 등뼈가 74마디고 여우 청어는 등뼈가 53마디인 것이 다르지라.
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아느냐? 몸에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게요.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안 깨요. 이 대사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는 정말로 지극히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듯해요. 두 번째로는 창대의 선입견으로 새로운 학문의 식견을 넓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략자의 마음을 대변한 비유의 멋진 대사입니다. 네 그 영특한 머리로 다른 공부를 배워볼 생각은 없느냐? 뭔 공부를 또 배워요? 성리학 공부도 겁나이 벅찬디. 같이 하면 된다. 성리학과 서학이 결코 적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것이지. 것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 세 번째로는 창대와 정략전 그리고 가거떼기 옥수수 간식을 먹으며 나는 대화입니다. 아그네이들 잡수고시오. 이거 좋은 놈으로 나오시오. 강냉이 씨알이 참 굵고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종자보다는 여기 밭이 좋체라. 지가 걸음을 잘 했은께. 근데 나래도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나래는 조금 다를 줄 알았더만. 뭐가 말인가? 심한 중어고 밖에 앉아는 모르는 거 말이어라. 논어인가 대학인가 그것만 죽을 줄 외우면 못한다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하고 배 아파갖고 낳고 기른 애미는 뒷전인데. 그야 하늘이 만물을 내는 건 맹키로 아비의 씨가 시초가 된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초가 되면 못 오고 씨만 뿌리면 못 오간디. 야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트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크들 못 오는디. 아 너는 그렇게 배우고도 모르냐? 근게 이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써. 남자들도 여자를 귀할 줄 알아야 된단게? 내 가거들한테 많이 배웠네. 아주 많이 배웠어. 마지막 네 번째는 창대가 출세 욕망으로 육지로 나가 속가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었지만 본인의 정치 청년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맞이하고 처참히 무너진 후 흑산도로 돌아오다 스승인 정략전이 죽으면서 자신에게 남긴 글을 읽는 장면입니다. 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아주 멀리 있는 영화의 많은 대사들에서 대립되는 가치관 또는 서로의 뜻이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나이 불문하고 귀한 벗이 되어주는 의미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들이 흑백 영상처럼 제 마음에 깊숙하고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영화는 우리의 세상이고 또 우리의 인생인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내 21의 주성철 기자는 인생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준 영화가 있어서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도 또 인생의 고비에도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영화 명대사 명장면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저녁엔 여러분의 인생 영화 다시 보기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